이제 대답이 없어요, 또. 가만히 계시오. 어? 요, 환진 알겠죠? 자,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볼게 보세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볼까요? 만약 우리가, 그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 갚을 빚이 빚 1억이 있다, 그죠? 1억이 있는데, 요 빚을 1억을 갚기 위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신 넘겨줬습니다. 땅으로 빚을 넘길 수 있잖아, 그죠? 요 토지로서 은행 빚 1억을 갚았답니다. 그 요 1억에 대한 요 토지를 넘겨줬죠. 요거 양도세 내랍니다. 그니 피제를 갖기 위해서 토지를 넘겨준 거는 토지를 팔한 걸로 보겠답니다. 토지를 팔한 걸로. 요걸 우리 뭐라 하나 이라면은 피제를 갚는다, 그죠? 변제했죠. 변제는 변제인데 돈으로 안 하고 뭐라 했죠? 토지라는 뭐라 했죠? 물건으로 했잖아. 물건으로 했다. 이걸 뭐라 하느냐? 대물변제라 이랍니다. 대물변제. 그 빚으로 갚은, 부동산으로 빚을 갚은 거는 부동산을 팔아서 갚은 거, 팔한 걸로 보겠답니다. 그 대물변제는 세금 내랍니다. 알았죠? 그럼 세금 낼 때, 그럼 토지를 얼마에 팔았죠? 1억에 팔았잖아. 요 토지 옛날에 살 때 8천만 원 주고 샀답니다. 전에 살 때. 그럼 8천만 원짜리 얼마에 팔았다? 1억에 팔은 걸로 보고, 양도 차이 얼마 생기죠? 2천. 그거 세금 내랍니다. 아시겠죠? 또 이거 하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부 간에, 저는 이제 부부를 잃었었는데, 부모, 부부다 생각하세요. 부부 간에 이혼을 한다, 그죠? 이혼. 이혼하면서, 남편이 소유한 요 집 1억짜리를 배우자한테 그 뭐 위자료조로 넘겨준다. 요 건물을 위자료조로 넘겨준답니다. 요 1억에 대해서도 세금 내랍니다. 요거 위자료도 뭐로 보느냐? 대물변제로 보겠답니다. 아셨죠? 대물변제. 예. 남편이 이혼하면서 배우자한테 위자료조로 넘겨주는 것도 뭐가 된다? 대물변제. 토지로 빚을 갚았다, 채무를 갚았다, 요것도 대물변제. 위자료 요것도 뭐가 되고? 대물변제. 알았죠? 대물변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혹시 여러분들 아마 이 부부간의 매매, 양도, 부부간에 또는 부자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매매를 했다. 부부간에 매매한 거, 이 부부간의 양도는 원칙상 양도로 보지 않으고 뭐로 보죠? 정려한 거로 봅니다. 정려. 정려로 간주한다. 알겠죠? 부부간에는 양도는 이거는 정상거로 보지 않겠답니다. 양도로 간주한다. 부자간에도 양도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 정려로 봅니다. 정려. 그럼 이 경우에 부부잖아. 부부인데 전제 조건이 뭐죠? 이혼한다 그랬잖아. 이혼하니까 그냥 남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위자료는 부부, 이때는 부부를 안 보겠답니다. 위자료는 양도세 내랍니다. 알았죠?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 남편이 위자료를 안 준다, 그죠? 위자료를 안 줘서 이 배우자가 이제, 그죠? 배우자 법원에다가 청구하죠. 내 목도, 이렇게. 내 목도. 법원에다가 배우자가 청구한다, 그죠? 법원에다가 재산을 나누어 주세요. 재산을 분할해 주세요. 청구권 행사. 하죠, 그죠? 배우자가 내 목도 하고 법원에다가 재산 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결정을 해서 당신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이 사람 몫이 1억이니까 요거 넘겨주세요.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위자료 쪽으로 요 부동산이 넘어간 거, 이거는 양도 아닙니다. 이거는 두 사람이 같이 가지고 있던 공유물을 나눈 거잖아. 그죠? 공유물 분할을 보기 때문에 요거는 양도세 내지 마세요. 네. 다시 그 재산 분할 청구권 말이 없이 위자로 넣으면 요거는 뭐가 돼버리죠? 대물 변제가 돼서 요거는 양도세 내야 되고 세금 요 말 나왔잖아. 그죠?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거는 요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알겠죠? 왜? 이거는 부부간에 같이 가지고 있던 거 공유물, 공동 소유물, 재산 나눈 거잖아, 그죠? 공유물을 나눴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땅을 한 필지 땅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은 지분이 50%고 이 사람도 50% 가지고 있었다, 그죠? 가지고 있다, 요걸 나누었답니다. 이렇게 나누면서 갑은 50%, 을도 50%로 나눴다. 지분의 변동이 없죠. 요걸 지분이라 합니다. 알겠죠? 지분, 목. 우리 누구누구 목, 요걸 지분이라 한다. 알았죠? 예. 갑을이 요걸 나누면서 갑도 50%, 을도 50% 가져갔다. 그죠? 이거는 같이 공유하고 있다 나눴으니까 이거는 양도하고 관계없잖아. 그죠? 요거는 세금 안 냅니다. 공유물 분할. 알았죠? 그래서 공동 소유물을 나누었다. 요거는 세금 안 낸다. 요거는 형식상이니까.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공유물 분할 공동 소유물을 나눴다. 요거는 양도세 안 낸다. 알았죠? 그럼 방금 우리 했던 거 대물 변제. 대물 변제는 세금 내야 된다. 알겠죠? 대물 변제가 뭐냐? 방금 채무나 또 뭐라 그랬죠? 위자료 등 요거는 세금 낸다. 대물 변제는 세금 내는데 공유물 분할은 세금 안 낸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 다시 정리할게 보세요. 다시 요 내용이 뭐 쉬운 건 아니지만은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만약에 위자료 나왔다. 위자료 말만 나오면 위자료를 물어본다 그랬죠? 위자료는 대물 변제. 양도세 낸다, 안 낸다? 위자료는 대물 변제가 되면 뭐가 내, 세금 낸다, 안 낸다? 세금 내야 되고. 요 말 나오잖아, 그죠? 재산 분할 청구에 의해서 나왔다. 요거 나오면은 물어본다. 공유물 분할. 요거는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알았죠? 요건 안 낸다. 대물 변제는 세금 내야 되고. 요게 해당되면은. 요 말이 나오면은 세금 안 낸다. 왜? 공유물 분할이니까. 알겠죠? 이건 세금 안 낸다. 그럼 이제 구분했다, 그죠? 대물 변제하고 공유물 분할까지. 자, 이거 보세요. 갑과 을이 요 50% 50% 가지고 있다 나눴잖아, 그죠? 이거 세금 안 내죠? 그럼 만약에 공유물을 나누면서 만약에 갑은 70%, 을은 30%, 요 지분의 변동이 있었다, 그죠? 지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럼 갑은 몇 프로 늘어났죠? 20% 늘어났잖아. 늘어난 거는 무슨 세? 취득세 내야 되고. 이 사람은 20% 감소됐죠? 무슨 세? 양도세 내야 됩니다. 지분의 변동이 있을 때는. 다시. 원래 50%잖아. 그죠? 50%에서 70%, 20% 늘어났잖아. 무슨 세? 취득세. 이 사람은 감수됐다는 것은 그만큼 돈 받았겠죠. 그렇죠? 팔았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세? 양도세 내야 되죠. 지분의 변동이 있으면. 이게 우리의 대물 변제, 공유물 분할이다. 자, 이제 이게 또 하나 나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 들어봤습니까? 응? 부담부 정리란 말 들어봤습니까?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알겠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네, 보세요. 부담부 정리라 그랬잖아, 그죠? 내용이 뭔지 한번 보세요. 이런 거 보세요. 형이,
형, 형이 자기 동생한테, 형이 굉장히 부자랍니다, 부자. 예? 예. 형이 부자다. 동생은 좀 어렵다, 그죠? 형이 동생한테 부자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 있죠? 건물을 5억짜리를 동생 보고 정려한답니다. 건물 5억짜리를 갖다가 동생한테 줄 수 있겠죠, 그죠? 형제가이니까. 형이 부자니까, 그죠? 준답니다. 주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형이 건물 5억짜리를 주면서, 주는데, 과거에 요 건물을 담보로 해서 형이 은행에서 돈을 좀 빌렸었답니다. 돈. 요 은행에 갚아야 할 빚이 채무가 3억 있답니다. 채무. 주면서 동생한테 뭐라 하겠죠? 동생 네가 갚아줘라 하겠지. 그죠? 요 건물 5억인데 내가 은행에 요 건물 담보에서 돈 3억 빌려 쓴 게 있다. 요 3억 빚은 네가 갚아주고 건물 5억짜리 네 해라. 이래. 알겠죠? 그럼 동생은 당연히 2억이 공짜로 생기니까 하겠죠. 그죠? 그럼 동생은 형의 채무를 부담하겠죠? 이걸 부담부 정려를 합니다. 알겠죠? 뭐 내용 그것도 하잖아. 그죠? 정려하면서 이 5억 정려 금액 중에서 뭐가 들어있죠? 채무가 들어있다. 알았죠? 그 채무를 이 정려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그걸 뭐라 한다? 부담부 정려. 알았죠?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정려라 이런 뜻입니다. 채무 부담부 정려. 알겠죠? 요 채무 말을 빼으니까 뭐가 되죠? 부담부 정려. 알았죠? 부담부 정려. 아, 채무를 그 일부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려하는 것 또는 반대로 일부 채무를 부담받는 조건으로 정려받는 것 그걸 뭐라 한다? 부담부 정려. 알겠죠? 요거 그래 부담부 정려 나오면 요걸 항상 생각하시면 돼. 요거. 알았죠? 부담부 정려다. 알겠죠? 뭐 내용은 간단하잖아. 그죠? 자, 이제 요거 정리해 볼게 보세요. 동생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공짜로 받은 거 얼마죠? 2억. 그렇죠. 2억은 공짜로 받았다. 그죠? 정려 받은 거 2억. 맞죠? 2억. 지금 건물 5억짜리가 정려됐는데 이 속에 채무가 3억 들어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5억짜리가 형에서 동생으로 넘어갔죠? 5억짜리가 넘어갔는데 그 중에 2억은 정려가 되고 요 3억은 뭘까요? 응? 5억짜리 넘어갔잖아. 넘어갔는데 5억 중에서 2억은 정려 맞죠?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죠? 2억은 정려고 그러면 3억은 뭘까요? 응? 3억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5억 중에서 응? 2억은 정려 맞죠? 그럼 3억은 뭐죠? 응? 채무. 채무인데 그걸 뭐라 한다? 양도. 왜? 대가가 있잖아. 대가. 우리 여기서 보세요. 유상이라 그랬잖아. 유상. 요거는 무상이잖아. 공짜로 받은 거는 무상. 요거는 유상이라는 건 대가가 있다. 이면 대가. 알겠죠? 대가. 요거는 빚을 형이 갚아야 할 빚을 동생이 더 안았잖아. 동생이 더 안아서 요 3억은 대가가 있는 거지. 형이 갚을 빚을 동생이 더 안았잖아. 그죠? 그래서 요 3억은 뭐로 본다? 양도로 본답니다. 양도. 알았죠? 양도. 요 3억은 양도. 이렇게. 양도. 알겠죠? 그럼 이제 정리할게요. 채무는 뭐가 되고? 양도. 나머지는 뭐가 되고? 정려. 알았죠? 다시, 부담부 정려에서 요 채무를 부담 부분은 뭐가 되고? 양도. 요 부분은 뭐가 되고? 양도가 되고, 나머지는 정려가 된다. 그죠? 알았죠? 자, 그러면은 요 정려가 되는 2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형이 낼까요? 동생이 낼까요?
정녀는 정녀 한 사람이 세금 냅니까? 정녀 받은 사람이 낼까요? 받은 사람. 누구? 동생이 내래. 수정자. 받은 사람. 알겠죠? 수정자가 세금 내고. 그럼 요 3억에 대한 양도세는 누가 낼까요? 형이 낼까요? 우리 양도세는 양도 한 사람이 냅니까? 양도 받은 사람이 냅니까? 양도 한 사람이 내지. 누가? 형. 납시 의무자. 끝. 요걸 뭐라 한다? 부담부 정려. 알겠죠?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요걸 부담부 정려를 한다. 자. 부담부 정려라는 거는 결국 뭐냐 하면은 정려를 하면서 그 정려 금액 송의 일부가 뭐가 있죠? 채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채무 부분은 뭐가 되고 양도, 나머지는 정려.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하나 넘겨준다. 그죠? 마찬가지잖아. 형이 동생한테 넘기는데 요 형이 지금 넘기는 여기 지금 누가 살고 있다. 전세. 요 집이 얼마짜리냐? 1억짜리인데 전세 지금 6천만 원 살고 있다. 전세 6천만 원짜리 살고 있는데 1억짜리 집이다. 그죠? 형이 동생한테 요걸 정려했습니다. 정려. 그러면은 요 1억짜리가 넘어갔죠. 동생 입장에서는 정려받은 게 얼마죠? 4천. 요 6천만 원은 채무잖아. 갚아야 할 채무. 6천만 원 뭐로 본다? 양도로 보겠다며. 양도. 알았죠? 양도. 요거는 양도세 내야 되고 6천만 원에 대해서. 이거는 무슨 세? 정려세 내야 된다. 요거는 누가 내야 되고? 동생이 내야 되고 요거는 형이 내야 됩니다. 자, 이제 지금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죠?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뭐냐 하면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시험 과정에서 할 건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하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형이 그죠? 요 건물 살 때, 요거 살 때 얼마 주고 샀느냐? 옛날에 살 때 4억에 샀다. 4억.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보세요. 정려가 되는 요 2억에 대해서는 정여세를 내면 되는데 양도가 되는 3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는 것이 아니고 요 양도세라는 거는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뭘 빼야 되죠? 취득가액을 빼야 되잖아. 요거 뺀 걸 뭐라 하죠? 우리는 양도 차이. 여기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죠? 그죠? 요거 얼마고 물어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야 되죠? 뺀 걸 양도 차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 얼마고 또는 요거 얼마고 물어볼 수 있잖아. 얼마일까요? 차익 얼마일까요? 4억에 샀던 물건을 5억에 정리했습니다. 그죠? 옛날에 4억짜리를 5억에 정리했고 동생한테 빚 3억을 떠넘겼다. 그럼 양도 차익 얼마고 묻습니다. 얼마일까요? 자, 보세요. 한번 해보면 하면 이제 쉬우니까. 4억짜리를 5억에 팔았다면은, 4억짜리를 5억에 팔았다면은 차익이 얼마죠? 1억이지. 맞죠? 그죠? 맞잖아. 4억짜리를 5억에 팔면 1억 맞죠? 지금 5억 중에서 2억은 정여잖아. 요 중에서 양도가 얼마죠? 3억이잖아. 3억 양도잖아. 그죠? 요것 중에서 3억만 양도가 되잖아. 그죠? 5억 중에서 3억만 양도면은 요것 중에서는 얼마고 지금 5억이 다 양도가 아니고 5억 중에 얼마? 3억이 양도잖아. 그죠? 5억 중에 3억이 양도면은 4억 중에는 얼마가 요거 취득이 될까요? 비율이, 예, 맞네. 누가 계속. 2억 4천, 맞습니다. 비율이 같다. 5억과 3억은 요게 몇 프로? 5억에 3억은 몇 프로? 60%잖아. 맞죠? 그죠? 맞죠? 60%.
5분의 3. 맞죠? 그죠? 요것도 몇 프로? 60%. 4, 6, 2, 24. 2억 4천을 봅니다. 2억 4천. 알겠죠? 요게 5억에 3억이면 60% 맞잖아. 요것도 60%, 4, 6, 24. 요렇게 구하는, 요걸 환산가액이라 합니다. 환산. 아까 우리 왜 매매 사례, 감정가액, 환산가액 계속 했잖아. 요걸 환산이라 합니다. 환산. 알았죠? 요게 얼마? 2억 4천. 그럼 요거, 요거, 요거 보세요. 요게 2억 4천이다. 요거, 요거. 2억 4천. 그럼 여기는 얼마? 3억에서 빼면 얼마? 6천. 시험 문제. 요거 물어보기도 하고, 요거 물어보기도 하고. 양도세는 계산 문제가 하나씩 나옵니다. 시험에 나왔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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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은 2억, 형은 3억에 대한 양도세 납세, 여기 시험에 나왔었고, 요것도 시험에 나왔죠. 요거, 요거. 얼마고, 요거, 요거까지. 예, 요게 부담부정력 끝났습니다. 더 할 거 없고. 알겠죠? 예, 요게 다 하다. 요거 다시 한번 보세요. 4억에 샀다가 5억에 팔았다, 그죠? 양도했으면 차이 1억인데, 요거 중에서 양도가 되는 게 3억이니까, 요거 중에 3억이니까 60%다. 그럼 요거 중에 60% 하면은 4, 6, 24, 2억 4천. 알았죠? 예. 요래도 되고, 또 요거 보세요. 5억 다 4억. 요래 비교하면 5억에 4억은 몇 프로죠? 5억에 4억은 몇 프로? 80%. 80% 맞죠? 그죠? 그러면 3억에 요것도 80%다. 요래 보는 거죠. 3억에 80% 얼마? 3, 8이 24. 같잖아. 그니, 가로, 세로가 같아집니다. 알겠죠? 예, 같다. 그럼 자, 보세요. 요거. 만약에, 요게, 예, 취득가액이다. 그죠? 요기는 양도가액. 뭐, 요금액을 지금 구한다. 구하는데, 요금액이 만약에 5억이다. 요쪽은 만약에 10억이다. 요금액이 만약에 8억이랍니다. 요거 얼마일까요? 4억. 맞죠? 4억. 4억 맞잖아. 요거 대 요거 몇 프로? 80%. 요거 80% 얼마? 4억. 요거 배잖아, 배. 요거 배, 4억. 알겠죠? 1억 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게 만약에, 만약에, 그죠? 요게 6억이다. 6억이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그죠? 10억이다. 알겠어요? 요거는 만약 7억이다. 그럼 요거 얼마일까요? 응? 얼마? 4억 2천. 70%. 6, 7이 40이 4억 2천. 맞잖아, 그죠? 알겠죠? 요게 70%잖아, 70%. 응? 어, 그럼 요래 하면 몇 프로? 60%. 요거 60%, 6, 7이 40이 같잖아. 요렇게 4개 중에서 3개 알고 하나 구하는 걸 뭐라 하느냐? 환산가액이라 이랍니다. 환산. 알았죠? 환산. 요거 환산한다 이랍니다. 환산가액. 아, 요래에서, 요래 구하는 거 우리가 부담부 정렬을 한다. 알았죠? 부담부 정렬.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만 더 해볼게요. 보세요. 이거, 이거, 이거 보세요. 갑과 을이. 갑하고 을이, 그죠? 집을 팔았습니다. 갑이 을한테 매매, 매매 팔았다. 팔고 소유권 넘겨줬다. 이전. 갑이 을한테 팔고 소유권 넘겨줬다. 등기 이전 하고 나서. 두 사람이 나중에 만나가지고, 그죠?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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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이거 없던 걸로 새로 하자. 두 사람이. 요거, 요거, 매매 없던 걸로 새로 하자. 그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뭐 했다? 해제해버렸습니다. 당사자 합의로 합의 해제. 알았죠? 그 요거는, 자, 이때 합의 해제했으면은 지금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넘어갔죠? 을에서 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죠? 넘어갔으면 이때 양도세 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낼까요? 안 낼까요? 을이 갑한테 팔한 걸로 볼까요? 처음부터 매매 계약이 없었던 걸로 볼까요? 다시. 갑하고 을하고 술이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넘겨줬죠? 등기 넘어갔습니다. 그죠? 넘어갔다가 둘이 합의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지를 해가 을에서 다시 갑으로 넘어갔잖아. 그럼 요거 다시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이 말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냅니까? 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낼까요 안 낼까요? 그럼 이제 이거 볼게요.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둘이 매매했다서 넘겼다가 그죠? 알고 보니까 을이 갑한테 속았더라. 사기당했더라. 사기. 그래서 을이 그러면 이제 재판해야 되잖아. 그죠? 무효소송 했습니다. 무효소송. 무효소송을 법원에다가 그죠? 신청해서 판사가 결정해서 매매 계약을 해지했다. 요거, 이때는 양,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이건 안 내는 게 확실하죠? 이건 세금 내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양도로 보겠답니다. 간주. 알았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갑이 그러면은 1억짜리를 을한테 넘길 때 1억에 넘어갔다가 다시 합의 해지하면 1억짜리를 다시 1억에 넘겨주니까 양도는 되지만은 양도 차익이 없죠? 1억짜리 1억이 넘어갔으니까, 그죠? 양도세는 안 나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취득세는 또 내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양도 차이가 없으니까 양도세는 안 내잖아. 취득세는 내야 됩니다. 다시 또 취득세. 이거는 아무 세금 내는 게 없고. 알았죠? 이거 우리가, 자, 이거 무슨 해제? 합의 해제. 이제 여기 보세요. 합의 해제. 요거는 세금 낸다, 그죠? 양도. 요거는 세금 내는데 반대로 무슨 해제? 판결의 해제. 요거는 양도세 안 낸다, 그죠? 자,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이제 매매, 수용, 대물변제, 부담정리 합의 해제했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요거 하나만 끝입니다. 끝. 자, 하나가 뭐냐? 요거 보세요. 뭐냐 하면 요거.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 좀 빌리도 돈을 빌립니다. 돈 빌리달라 하니까 을이 내 빌려줄게. 빌려주는데 내 당신은 못 믿겠다. 당신은 신용이 없어 못 믿겠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토지 땅 그 땅 요 땅을 내한테 담보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은 요거 담보로 해서 내가 돈 빌려줄게. 요거 나중에 갚으면 요거 다시 넘겨줄게. 이 말. 알겠죠? 다시 무슨 말 알겠죠? 갑이 을한테 돈을 빌립니다. 그죠? 빌리는데 을이 야 당신 땅 그거 내한테 담보 채피라. 담보 채피고 요 담보로 돈 빌려줄게. 그 소유권 넘기도 그 소유권 넘겨줬다. 그죠? 그럼 만약에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거는 갑 입장에서는 뭐가 되죠? 양도잖아. 어른 소유권을 넘겨받은 게 취득 맞죠? 그런데 요 소유권 이전 요 등기가 돈을 갚으면은 다시 되돌려 줄게 그랬습니다. 요걸 뭐라 하느냐? 환매 등기라 이랍니다. 환매. 소유권을 다시 넘겨줄게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럼 요 소유권 넘겨준다 그랬잖아. 그죠? 소유권 넘겨준다 그랬으니까 요 때는 지금 담보조로 잠깐 넘겨놓은 거지. 갑이 을한테 팔았는 거 아니죠? 형식선 잠깐 넘겨놨잖아. 그죠? 이거는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겠죠? 안 팔았는데. 잠깐 넘겨놨잖아. 담보조로. 요건 세금 안 낸다. 그죠? 양도 아니다. 요걸 뭐라 하느냐? 양도담보라 이랍니다. 알았죠? 양도담보. 담보조로 넘겨놨다. 요건 세금 안 낸다. 요거 우리가 환매등기. 양도담보는 세금 안 낸다. 자, 차를 갈아타는 걸 뭐라 그랬죠? 환성. 했죠, 그죠? 다시 성차한다. 아까 우리가 환지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무슨 땅? 되돌려 받은 땅. 그죠? 환매는 뭐죠? 다시 뭐 하는 거? 매매하는 거. 환매. 샀다가 파는 거. 환매라 이랍니다. 팔았다가 되사는 거. 환매. 알았죠? 다시 매매하는 거. 환매. 우리 요거 환지, 환매 기억하세요. 알겠죠? 환성 요거 기억해서 똑같은 말이잖아. 돌려받은 땅. 다시 받은 매매하는 거 환매라 이랍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는 환매 등기라 합니다. 요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등기법 시간에 또 공부할 겁니다. 알겠죠? 환매 등기. 그래서
요거 갚아주면은 다시 돌려줄게 하고 요래 소유권 넘기 좋은 거는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니까 요거는 양도세 안 낸다. 근데 만약에 이때 돈을 빌렸다가 만기가 돼서 요걸 못 갚았습니다. 요걸 이행 못 했다, 그죠? 그러면은 진짜 넘어가지. 그거는 세금 내야 됩니다. 그죠? 양도담보를 했다가 이걸 만약에 채무를 이행 못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 넘어갔다. 그거는 뭐가 되고? 양도세 내라. 그땐 땅이 넘어가 버렸잖아. 파란 거잖아. 세금 내야 되고. 아까 우리 요거 했죠? 공유물 분할인데 공유물을 분할하면서 지분의 변동이 생겼다. 지분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지분이 증가한 자와 감소한 자. 요 증가한 자는 무슨 세 내야 되고 취득세 내야 되고 감소한 자는 양도세 내야 된다. 그죠? 예. 자, 요걸 지금 제가 양도의 개념을 했습니다. 그죠? 요 부분. 자,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시험에 그죠? 요거 양도 인거와 이쪽은 아닌 거잖아. 그죠? 이걸 이제 네 개 한 개를 넣어 놓고 나서 다음 중 양도가 아닌 거 찾아봐라. 또는 또 요거 네 개 한 개 넣어 가지고 양도 인거 찾아봐라. 이래 시험 문제를 만듭니다. 근데 양도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요겁니다. 알겠죠?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요거 좀 암기하자 오늘. 그죠? 대충 알겠죠? 그죠? 예? 자, 이거 보세요. 요거 요 앞쪽 따서 요거 요거 네 수, 대, 부, 합. 암기 시작. 매, 수, 대, 부, 합. 한 번 더 시작. 매, 수, 대, 부, 합. 요거 따서, 요거는 뭐가 된다? 양도. 알았죠? 요거는 상수 중에는 양도 아니잖아. 그죠? 환지, 공유물 분할, 양도담보. X. 또 세 개. 또 시작. 환지, 공유물 분할, 양도담보. 요거는 X. 요거 다섯 개, 시작. 매수, 대부, 합, 양도. 이렇게. 알았죠? 매수, 대부, 합. 처음, 이제, 처음 하니까 용어가 조금 어렵다. 그죠?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또 계속 또 반복할 거니까, 일단 오늘은 이제 용어 뜻만 알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잠깐 간단하게 하고, 요거는 세금 내야 된다. 요것도 세금 내야 된다. 그죠? 요것도 세금 낸다. 요것도 세금 내고, 요것도 세금 내야 된다. 그죠? 세금 낸다. 이 말이에요.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요런 거 세금 내라. 왜? 매매한 걸로 뭐 하겠다? 간주하겠다. 요거는 세금 안 낸다. 그죠? 안 내고. 요것도 세금 안 내고. 알았죠? 요것도 세금 안 내고. 요것도 안 낸다. 그죠? 안 내는데, 환지라도 무슨 환지 있으마? 정환지. 세금 내야죠. 감환지도 세금 내야죠. 그죠? 공유물 분할인데 지분 변동 생겼습니다. 세금 내야죠. 양도담보인데 채무 불이행했다. 세금 내야죠. 요런 게 세금 내야 된다. 그죠? 알겠죠? 요거 OX.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없습니까? 예, 그래서 요 부분 우리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 양도 개념 끝났다. 그죠? 이제 마지막 부분 요거 남았죠. 요거.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고 나면은 이제 양도세 부분이 딱 정리가 끝난다. 그죠? 핵심. 자, 1세대가 1주택을 집 한 채. 주택은 토지가 있죠. 그죠? 그걸 우리는 부수 토지,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요거는 또 2년 거주가 있다. 2년 살해된, 요거는 조정 지역, 우리가 흔히 뭐 조정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을 줄여서 그냥 조정 지역이다. 이런 지역은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조정 지역만 알면 되고, 2년 보유하고 팔았다, 양도. 요 경우에는 과세 안 하겠다, 비과세. 요거죠. 1세대가
1세대가 집안채를 와 그 토지를 2년 보유하고 난 후에 팔면은 과세 안 한다. 알겠죠? 1세대 1주택 2년 보유다. 여기에 대한 거. 이제 1세대가 뭐냐? 1세대. 우리가 세대를 그러자는 거죠. 세대. 이 세대라 하는 거는 이제 세대주. 세대주를 우리가 거주자라 해라. 거주자. 같은 말입니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요게 요건, 요거. 거주자와 배우자. 물론 여기 이제 동호가족이 있겠죠. 뭐, 형제, 자매, 부모, 형제들이 있는데, 있어도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럼 더 쉽게 말하면은, 혼인하면은 1세대다, 그죠? 아, 결혼하면은 1세대구나. 요래 하시면 되잖아. 혼인한 세대. 결혼하면은 1세대다. 그럼 미성년자도 결혼하면은 1세대로 봅니다. 알겠죠? 미성년자도 포함한다. 알았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도 혼인하면은 1세대다. 혼인한 세대다. 그럼 혼인 안 하면 1세대 아니냐? 그죠? 혼인 안 해도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예외가 있죠. 항상 우리는 원칙과 예외가 있다. 결혼해야만이 1세대인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독신주의. 혼자 살아도 1세대로 간주해주는 경우가 이 사람 나이가 30살 넘었거나 소득이 있거나. 그래서 아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하더라도 이 사람 나이가 몇 세? 30세 이상이거나. 알았죠? 또는 소득이 있거나. 여기 소득은 직장이 있거나. 직장. 여기 이제 소득을 우리 증빙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직장. 알겠죠? 직장이 있거나. 그 소득 금액은 약 65만 원입니다. 월 65만 원. 약. 그게 뭐 최저 생계비죠. 그죠? 한 65만 원 좀 됩니다. 이상 소득, 직장이 있거나 이 말이죠. 그죠? 또 하나는 결혼했다가 이혼했거나 또는 사망. 이런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알았죠? 거주자만 있어도 1세대다.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아들도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아들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들이 몇 살이냐? 27살이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 지금 아들은 27살이면 여기는 해당 없지만 여기 있죠. 소득이 있죠. 그럼 이 소득이 있잖아. 그죠? 소득이 있으니까 아들 1세대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도 1세대. 따로따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따로따로. 아버지도 1세대, 아들도 1세대로 간주해 준다. 이거 해당되니까 해당되잖아. 그죠? 그래서 아버지는 2년 보유하고 팔면은 비과세 1세대 1주택이니까 아들도 2년 보유하고 팔면은 비과세죠. 1주택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27살인데 지금 현재 학교 다니고 있다. 학생이다. 그럼 여기 해당 없죠? 요것도 없죠? 1세대 아니다 이겁니다. 요거는 아버지하고 같은 세대로 본다. 이때는 1세대 몇 주택? 2주택이잖아. 그죠? 1주택을 안 보겠다 이 말이지. 그럼 요걸 팔면은 과세하겠다 이 말이죠. 그죠? 먼저 양도하는 집은 과세한다. 요걸 먼저 팔아도 과세하겠답니다. 2주택이니까. 나중 파는 집은 요걸 먼저 팔고 나면 집 한 채 남았죠. 그럼 요거는 2년 있으면 비과세겠지 뭐. 1집 집 한 채니까 하나 팔고 나면 그죠? 요거는 1세대 2주택으로 본다. 알겠죠? 이해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죠? 다음에 주택이 나왔습니다. 그죠? 요 주택은 용도가 공부상 용도와 공부상의 주거용으로서 사실상 그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어야 된다. 알았죠? 그 대장에도 공부상 용도도 주거용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근데 만약에 요게 다르더라. 공부상 용도에는 지금 현재 상가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이걸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는 공부상에는 주택인데 실제 용도는 상가다. 다른 경우 있겠죠, 그죠? 그럼 뭘 할까요?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 서로 다르더라. 그럼 뭘 한다? 욕을 합니다. 욕을. 현재 용도. 알겠죠? 요때는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보고, 요거는 상가로 보겠답니다. 알았죠? 요 용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알았죠?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알았죠? 그런데 단, 만약에 별장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요거는 비과세 안 해주겠답니다. 콘도미니엄 같은 거, 요런 것도 비과세 제외다. 예. 그리고 기숙사, 숙소. 이런 거는 제외. 요런 거는 사실상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요런 거는 주택으로 보지 않겠답니다. 알았죠? 별장이나 콘도나 기숙사 등은 제외한다. 요런 거는 제외. 그 다음 이런 집이 하나 있습니다. 주택이 있다, 그죠? 요 주택의 부수 토지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우리가 요 집을 만약에 2년 보유하면은 주택과 토지를 비과세 주는데 땅은 굉장히 넓다, 그죠? 요 땅, 이걸 다 비과세 주는 것이 아니고 요 바닥 면적의 5배까지만 비과세입니다. 또는 10배까지만 비과세 주겠다. 요 바닥 면적의 5배, 10배. 5배 또는 10배다. 그럼 요 기준이 뭐냐? 요거는 과세한답니다. 요거는 도시 지역에 있는 거는 5배, 농촌 지역에 있는 거는 10배까지만 비과세 주겠다. 알았죠? 다시 도시 지역은 몇 배? 5배. 농촌 지역은 몇 배? 10배. 요거 우리 앞으로 도시 지역 안, 도시 지역 밖이라 요래 표현할 겁니다. 법에는. 그래서 요 부수 토지는 도시 지역 안에 있으면은 바닥 면적이 몇 배까지? 5배. 도시 지역 밖에 있으면은 몇 배까지? 10배까지만 비과세 주겠다. 이거 밖이라는 거는 농촌 지역을 말합니다. 알았죠? 안, 밖. 요거는 뭐 하겠다? 과세한다. 알겠죠? 과세. 자, 요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특별한 경우가 있다, 그죠? 겸용주택. 요런 한 채의 건물에 겸용주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가주택 알죠? 그죠? 상가주택을 겸용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상가주택. 그 주택의 일부는 주거용이고, 일부는 상가용이다.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이런 거. 상가주택. 알죠? 겸용주택을 합니다. 겸용주택. 우리 법에서는 겸용, 겸하여 사용한다. 그죠? 요런 경우는 보세요. 주택과 상가 같이 있잖아, 그죠? 만약에 요 면적을 가지고 합니다. 주택 면적이 60제곱미터고 상가가 40이다. 주택이 크잖아.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알겠죠? 전부 주택으로 본다. 예. 근데 반대로 주택은 만약에 40이고 상가가 60이다. 그럼 뭘 볼까요? 요거는 주택만 주택. 상가는 상가. 따로따로. 알겠죠? 같다. 똑같다. 그럼 어떻게 볼까요? 다 주택일까요? 따로따로. 따로따로. 요게 클 경우에만 전부 주택입니다. 알겠죠? 그러니 요 주택 부분이 커야 된다. 그죠? 같으면 요것만 주택으로 본다. 요거는 상가. 그럼 요것만 뭐 해주고? 비과세. 요거는 과세한다는 말이잖아. 이거는 다 뭐 해주고? 비과세 해주고. 1주택이면은. 그죠? 요거는 다 비과세, 요거는 비과세, 요거는 과세한다. 알았죠? 큰 경우. 그럼 요거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런 거 보세요. 이런 집이 있다. 요거는 주택이고, 요거는 상가다. 그죠? 주택이 만약에 40이고 상가 60이랍니다. 면적이 제곱미터. 그죠? 40제곱미터.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다. 요거는 토지 지역 안에 있다. 이 부속 토지가 얼마냐? 300제곱미터다. 300 마당. 이 집을 양도 팔았다. 팔았다면은 이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은 각각 얼마냐 물어본다. 그죠? 이렇게. 알겠죠?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다. 알았죠? 위치는 도시지역 안에 있다. 그리고 이 건물 주택은 40, 상가는 60이고 그 마당은 300인데 요 건물을 팔았다. 그럼 우리가 이 중에서 일부는 과세되고 일부는 비과세죠. 비과세되는 부분 얼마고 물어봐. 비과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계산해 볼게 보세요. 일단은 건물을 보세요. 주택과 상가. 주택이 적죠? 적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주택만 비과세. 요것만 비과세. 요거는 과세. 맞죠? 요거는 비과세. 요거는 과세. 비과세, 과세. 맞잖아? 그, 건물 얼마? 40 비과세. 그죠? 60은 뭐 되고? 세금 내야 된다. 그죠? 과세 된다. 알았죠? 과세한다. 이 말. 건물 40만 비과세 주겠다. 그럼 토지는 어떻게 하고? 요 40대 60 있잖아요. 요거 비율만큼 나눠줍니다. 요거 배분, 안분. 4대 6으로. 요거 비율로. 40대 60 동그라미 빼고 약분했다. 4대 6이잖아. 그죠? 우리 그러면은 4대 6이라는 것은 더하면 얼마죠? 10분의 4는 주택. 10분의 6은 상가. 계산할 때. 몇 대 몇 하면은? 더하면 10이죠. 10분의 4는 주택이고 10분의 6은 상가다. 알았죠? 그러면 40 중에서 300 중에서 10분의 4는 주택, 10분의 6은 상가, 10분의 4는 얼마? 얼마? 120 비과세. 이걸 얼마? 180 과세. 알았죠? 요거는 120, 요거는 180. 이해됩니까? 요래 과세하겠답니다. 그럼 만약에, 자, 한번 생각해볼게요. 보세요. 만약에 이게 300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죠? 이게 만약에 600이다, 600. 600이랍니다, 600. 알았죠? 600. 예를 들어서입니다. 600이다. 그러면은, 600이면은, 자, 우리 비과세 되는 거 건물과 토지에서 건물 요거 맞죠? 그죠? 40은 비과세고 토지를 얼마가 비과세 되죠? 어? 240이잖아. 맞죠? 그죠? 맞습니까? 이쪽은 얼마? 320 맞잖아. 요거는 뭐 되고 비과세 요거는 과세잖아. 잘 보세요. 이거 비과세 맞죠? 그죠? 도시지역 아니라 그랬잖아. 저기 안은 몇 배까지? 5배 그랬잖아. 그죠? 요 주택의 바닥 면적의 5배까지만 비과세잖아. 5배. 5배까지만. 한도가 5배니까. 안에 있으면 몇 배까지? 5배. 요게 5배. 얼마? 200. 200만 비과세. 요 중에 200만 비과세. 40은 뭐 되고? 과세. 한도가 5배까지니까. 알았습니까? 오, 요거 5배, 요거 5배. 오, 40에 5배 얼마? 200. 그러면은, 과세되는 거는 60하고, 요거는 과세되잖아. 요거 과세되죠? 요거 더하면 얼마? 400. 과세. 알았죠? 요게 만약에 도시 밖에 있으면 몇 배까지? 10배까지. 안에 있으면 몇 배? 5배까지. 알겠죠? 요거. 그런데 요게, 요거 5배 넘는 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고, 요거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알겠죠? 요거, 계산해봐라. 요거 얼마 답 찾아봐라. 요건 시험에 세 번 나오는 것 같네. 요거. 또 알아놔야지 뭐, 그죠? 한도가 몇 배, 안은 몇 배라 그랬죠? 5배, 밖은 몇 배?
10배. 요걸 무슨 주택을 한다? 겸용주택. 알겠죠? 그 다음, 자, 보세요. 2년이라고 그랬잖아. 2년 보유하면은 비과세다. 그죠? 2년 보유하면 과세하는데, 2년이 원칙인데, 원칙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그죠? 예외. 예외가 있다. 요 예외가 크게 세 가지. 5년, 1년, 제한 없다. 알았죠? 5년, 1년, 제한 없다. 원칙은 우리가 여번에 2년 보유 맞잖아. 그죠? 근데 5년, 1년, 제한 없답니다. 무슨 소리고?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주택에 살았다. 임대. 임대주택은 내 거 아니죠? 임차인이잖아, 내가. 그죠? 임대주택에 살다가 요걸 분양받고 받았다가 이걸 팔았다. 분양을 언제 받았느냐? 5월 1일 날 분양받았다가 5월 3일 날 팔았답니다. 알겠죠? 5월 1일 날 분양, 5월 3일 날 팔았다. 내가 이 임대주택에 5년 살았답니다. 5년 거주 후에 이제 분양받았다. 그죠?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서 분양받았는데 5월 1일 날 분양받고 5월 3일 날 팔았답니다. 그러면 얼마 보유했죠? 보유기간. 예? 요걸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임대주택에 5년 살았으면은 2년 보유한 걸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간주. 알았죠? 아, 5년만 뭐 했으면은 임대주택에는 5년만 살았으면은 이 기간을 보고 2년 보유한 걸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 같은데 이제 살다가 이렇게 분양받아가 바로 팔면 되죠. 그죠? 오늘 분양받았다. 오늘 팔아도 됩니다. 오늘, 오늘. 왜? 이 기간 안 보니까. 그럼 무조건 뭐 한다? 비과세. 집 한 채라면은.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재택할 수 있잖아. 그죠? 이런 게. 요거는 뭐냐? 1년만 살았다면은. 1년만 살았으면은 2년 보양을 본다. 이거는 뭐냐? 학교 전학, 전학, 전학. 이거는 이제 초중은 안 되고 고등학교 이상입니다. 알겠죠? 예, 치약이라면 치약. 내가 이 세종시에 살다가 서울로 저기 이사를 간다. 그죠? 왜? 학생, 이제 학교 입학 때문에 고등학교. 요 세종시 집을 2년 보유 못하고 1년만 살았습니다. 1년만 살고 이사 갈 때 1년만 살아도 비과세 주겠다. 이거죠. 그죠? 과세 안 해 주겠다. 요거는 2년 보유의 예외다. 알았죠? 예외. 치약. 근무상 형편. 요거는 뭐냐? 발령. 여기 근무하다가 서울로 발령 받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사 가는 경우. 요양. 몸이 아파서 치료받기 위해서 집 팔고 가는 경우, 학교 폭력, 폭력 때문에 한 1년 살다가 이사 가는 경우,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 대체주택. 대체주택. 대체. 대체주택. 알았죠? 대체. 뭐냐 하면 이거, 이거 보세요. 내가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요 집이 철거된다. 재개발. 철거, 철거. 나와야죠. 나와서 집을 샀다. 요 집 대신에 샀잖아. 요걸 무슨 주택? 대체주택이라며, 대체. 요게 살다가 요 집을 이제 요 철거되죠. 재개발합니다. 그죠? 요 와서 샀는데 이 재개발이 완공됨으로써 요 집 팔고 들어갑니다. 입주하러. 요 집 팔고 다시 입주하러 들어갈 때 요 집에 몇 년 살아야 된다? 1년 거주하면 된다. 그러면은 2년 보유를 해서 요거는 과세 안 하겠답니다. 요걸 무슨 주택? 대체주택이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제한이 없다. 그죠? 요거는 뭐냐? 이민 가는 경우입니다. 이민, 해외 이민 가는 거, 이민, 이민, 이주. 이민 가는 경우는
일주일을 살았던 한 달을 살았던 요거는 제한이 없다. 무조건 2년 보유로 간주해 준다. 이민 가는 경우다. 이민 안 가고 1년 이상 외국에 나가는 경우, 국외, 외국에 뭐 취학이나 근무나 요양 때문에 외국에 나가는 경우, 또는 우리 집이 수용되는 경우같이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원칙은 몇 년인데 2년인데 예외가 있다, 그죠? 원칙은 2년, 여기 예외다. 원칙은 하나인데 예외는 여러 가지 있다, 그죠? 시험에 원칙이 나올까요? 예외가 나올까요? 예외. 이게 시험에 나오죠. 알았죠? 요거. 딱 요약해서 요딱 정리하면 되고. 이제 마지막. 이 마지막에 뭐, 이거 보세요. 이제. 집 한 채 있어야 되잖아, 그죠? 1주택만 비과세인데 집이 두 채다, 그죠? 두 채인데 한 채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간주. 여기 언제? 특별한 경우. 집이 두 채인데 언제냐? 보세요. 첫 번째. 보세요. 요거는 집이 두 채인데 집이 두 채면 비과세 안 되잖아, 그죠? 요걸 한 채 있는 걸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왜? 특별한 경우다. 첫째, 이사 갈 때, 거주 이전. 이사 갈 때, 내가 요 세종시 지금 살고 있다. 여기 세종시에 살고 있는데, 서울 이사를 간다, 그죠? 요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요 집을 팔고 이사를 서울 가야 되는데, 안 팔리죠? 그런데 아들은 서울에 학교 입학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집을 먼저 샀다, 이거죠. 취득. 서울 집을 먼저 샀다. 요 집을 팔기 전에 요 집을 먼저 사게 되는 경우 있잖아. 요랬으면은 지금 내 앞으로 집이 몇 채죠? 두 채잖아. 그죠? 그 요게 이제 요 집. 일시적 2주택이죠, 그죠? 요 집은 요 집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만 팔면 됩니다. 알았죠? 요걸 우리는 몇 년 내에? 3년 내에만 팔면은 요거는 1주택 소유로 간주해 주겠다. 그럼 요걸 3년 내에만 팔면은 뭐 해 주겠다? 비과세 해 주겠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근데 요거 이제 단서 조항이 요 집은 요 집 사는 날로부터 1년 후에 사야 됩니다. 1년 후에. 여기 왜냐면은 요걸 가지고 이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요거는 요 집을 사고 나서 1년 후에 사야 되고 요거 사는 날로부터 몇 년 내에? 3년 내에 팔아야 되고. 알겠죠? 3년 내입니다. 예. 3년 내. 알았죠? 3년 내. 근데 요 세종시 있죠? 세종시에서 세종시 안에. 말하자면은 조정지역 안에서 조정지역 안에 이사 가잖아. 그거는 2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2년 내. 이 올해부터 해당됩니다. 알겠죠? 작년, 우리 이제 작년에 그 9.13, 작년 9월 14일 그 이제 뭐 부동산 대책에 나왔던 겁니다. 올해부터는 요거는 세종시에서 세종으로 이사 갈 때, 다른 데 가는 건 관계없고, 그거는 몇 년 내에? 2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1년 단축됩니다. 알겠죠? 이런 구체적인 건 나중에 이제 책 볼 때 우리 보면 되고, 일단 그냥 이렇게, 아, 요렇게 보면 된다. 알았죠? 3년 내. 그럼 이때 하나만 내 말씀드릴게요. 이사 가는데, 이사 갈 때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이웃집으로 가도 관계 없습니다. 여기 있다고, 여기 바로 옆집으로 가도 되고, 거리 제한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사 가는 거는, 요게 1세대 2주택, 일시적 2주택입니다. 알겠죠? 요거, 요거. 몇 년이라 그랬죠? 3년 내. 알았죠? 요거, 요거 하나. 하나 더 할게 보세요. 두 번째. 아, 요거, 상속을 받았다. 아, 상속하기 전에 이제 뭐 혼인주택 할까요? 동거봉양, 합가. 내가 살던 집이 있었고, 부모하고 따로 살다가 합쳤다, 그죠? 예. 세대를. 연쇄가 이제 연료 하여 합쳐서 집이 두 채가 됐다. 요 연쇄는 60세입니다. 요거는
둘 중에 하나를, 요런 경우죠. 둘 중 한 채를 10년 내에만 팔면 돼요. 10년 내에만 팔면은 요거는 1주택 소유로 간주해 주겠다. 1주택, 집 한 채. 알았죠? 결혼합니다. 신랑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신부가 집을 하나 가져왔다. 결혼, 혼인하면서. 둘이 결혼했잖아요. 집이 두 채 됐죠. 요 경우는 마찬가지 둘 중에 하나를, 이거는 5년 내에 팔면 됩니다. 5년 내에만 팔면은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다. 1주택 집 한 채. 부모하고 합주세는 몇 년? 10년. 요게 올해, 작년은 2018년에 개정됐죠. 그죠? 개정되고. 작년까지는 5년이었는데, 올해 개정됐던 겁니다. 올해 개정되고, 올해 시험에 나왔죠. 그죠? 10년, 아니, 10년, 5년. 상속받았다. 내가 여기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 집이 내 앞으로 집이 두 채가 됐다, 그죠? 집이 두 채다. 상속을 받았답니다, 상속. 알았죠? 상속. 자, 이때 이 법이 벌써 이제, 굉장히 상당히 됐네요, 그죠? 2004년도에 개정되다 보니까, 상속 받았을 때는 예, 좀 다릅니다. 내가 살던 집을 먼저 파느냐, 이 집을 먼저 파느냐, 이 집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존에 내가 살던 집을 먼저 파는 경우하고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파는 경우는 달라져 버립니다. 법에서. 법규는 달리하고 있다. 요걸 먼저 팔면은 1주택 소유로 간주해 주는데 요 집을 먼저 팔면은 2주택으로 보겠답니다.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걸 팔면은 뭐 해주겠다? 비과세. 요걸 팔면은 과세하겠답니다. 이거 먼저 팔면은 과세해버리면, 이걸 먼저 팔아야 돼. 이거. 살던 집. 요걸 먼저 판다면은 특례 적용 안 해주겠다는 말이잖아. 그죠? 요거는 과세하겠다는 말이고, 원래대로 과세하겠다. 원래 두 채인데, 적용 안 해주겠다. 요거는 적용해주겠다. 요거 팔면은. 알았죠? 요거.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시골에 집을 가지고 있다, 그죠? 시골집. 내가 여기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저기 시골에 농어촌에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집이 두 채가 됐다. 요 농어촌 주택이 요런 요건, 요 요건에 해당될 때입니다. 요 집을 요런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요 집.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팔면서일 때 요거는 한 채 있는 걸로 간주해 주겠다. 간주죠, 그죠? 간주. 비과세 줬다 합니다. 비과세. 그럼 요 집을 만약에 요거는 상속을 받았거나 또는 농촌에 살다가 내가 우리 식구나 또는 내가 우리 아들이 그죠? 농촌에 살다가 농촌에서 이사 떠났다. 농촌에서 이사 떠나면서 떠나서 집이 내 앞으로 남아있는 집 이농주택을 합니다. 농촌에 살다가 이사 갔다 이농주택 알았죠? 빈 집이 남아있다 그죠? 농촌에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무슨 주택? 농촌에 들어가는 거 무슨 주택? 귀농주택 알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농어촌 주택의 소유가 세 가지다 그죠? 상속을 받은 경우는 그 돌아가신 분 비상속인이 이 집에 5년 살았으면 되고 이농인이 떠난 사람이 이 집에 5년 떠나기 전까지 거주했으면 되고 귀농주택 그랬잖아 그죠? 귀농 우리가 귀농했다는 것은 시골에 왔으니까 당연히 농사 7 농지가 있어야 되겠죠.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하면 약 300평 됩니다. 300평. 한마지기 반 이상. 한마지기 200평 잡아서 한마지기 반 이상 소유하고 그 기농주택의 마당은
200평 이하. 요런 거는 말하면 투기 건절이겠죠. 그죠? 투기하기 위해서 오는 걸 건절하기 위한 겁니다. 요런 요건을 구비했을 때, 요런 조건이라면은 이 집 팔면은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요런 경우에. 알겠죠? 상속받았거나 이농주택이거나 기농주택인 경우에 요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요 집을 팔면은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다. 예, 단 하나 여기서 요 집은 없던 집을 샀는 거잖아. 요거는 원래 있던 집이잖아. 요거 집은 원래 있던 집이고 요거는 요번에 샀는 거잖아. 그죠? 요번에 샀는 집입니다. 그래서 기농주택인 경우에는 요 집은 5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5년 내에. 예. 요 경우에는 집이 투지됐잖아. 없던 시골 집이니까. 그죠? 요 집 때는 몇 년 내에 팔아야 된다? 5년 내에 팔고, 요거는 관계 없습니다. 요거는 관계 없고, 요것만 몇 년 내에, 5년 내에 팔으라 합니다. 이상, 요래 해서 크게 네 가지. 몇 개 되어 있습니다. 뭐, 저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실소유무주, 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저 부산대학교 입학했다, 집을 사줬다, 뭐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그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면 되고, 한 핵심들 요 네 가지 정도. 이사 갈 때, 거주 이전. 그리고 합가, 부모, 신랑 신부 혼인 상속 주택 그리고 농어촌 주택 요래 하면은 비과세까지 모두 다 양도세 핵심은 다 정리했습니다. 알겠죠? 어때? 양도 소득세 우리 부동산 세부 양 핵심 오늘 행 요겁니다. 여기 핵심 알겠죠? 예. 그럼 이제 요래 하고 나면 이제 또 다음 시간 우리가 이제 재산세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